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클러치를 밟고 떼는 요령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클러치 밟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떼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자, 밟으시죠. 클러치를 밟을 때는 빠르게 힘있게 밟습니다. 한 번에 동력을 끊을 때 말씀입니다. 자, 밟고 뗄 때, 이것도 뗄 때가 중요한데 이걸 앞꿈치를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 밟으세요. 자, 말려 올라가죠. 이렇게 말려 올라가서 나중에는 안 밟혀요. 자, 클러치를 밟고 뗄 때는 이 발 앞꿈치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뒤꿈치가 미끄러지듯이. 자, 뒤꿈치 힘을 빼는 겁니다. 자, 아무리 많이 밟아도 그죠? 발이 말려 올라가지를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밟고 뒤꿈치 미끄러지고, 밟고 뒤꿈치 미끄러지고, 밟고 뒤꿈치 미끄러지고, 밟고 뒤꿈치 밀어, 밟고 뒤꿈치, 밟고 뒤꿈치, 밟고 뒤꿈치, 뒤꿈치 힘을 빼는 겁니다. 또 밟고 뒤꿈치를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버티기 힘들어요. 다리 벌벌 떨립니다. 자, 밟고 뒤꿈치 미끄러지듯이. 이때 반클러치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밟았죠? 반클러치. 이렇게 뒤꿈치에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반클러치.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속도 조절하면 주차는 어렵지 않겠죠? 요것만 밟았다 뗐다 해도 주차는 돼요. 그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예. 다시. 아무리 밟아도 뒤꿈치는, 예, 미끄러지듯이 하고 앞꿈치는 절대 말려오지 않게. 예. 아시겠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밟고 뒤꿈치. 밟고 뒤꿈치. 밟고 뒤꿈치, 밟고 뒤꿈치. 아시겠죠? 이상 슈리였습니다.